제가 생각하는 이하늬 배우님을 다른 매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섹시하고 도시적이고 뭔가 그런 이미지였었는데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 검사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되게 털털하시고 뭔가 순댓국에 이렇게 뭔가 소주를 즐겨하실 만한 그런 너무나 편안한 모습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. 그래서 많이 좀 당황스럽었고 뭐 드라마에서도 가끔 그런 모습 보이긴 하시는데 본연의 모습이지 않을까. 예, 검사님. 예, 예, 검사님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, 검사님. 예. 예, 저희 검사님이십니다. 예. 예. 야, 저 타이밍에. 와, 딱 뭐 찍으러 와, 가는 진짜 길이었거든요. 진짜 밝으시다, 진짜. 저것이 이하늬 검사님이 실체입니다. 사실 한 장의 메이커는 한희 선배님인 것 같은데 선배님 맞아. 가지고 있는 꿀도 막 주셔가지고 빨리 먹어, 빨리 먹어. 지금 안 먹으면 너 기절해 막 이러면서 막 그거 갑자기 먹고 막 또 촬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래, 많이 먹어. 많이 먹어주는 거야. 일할 때 살로도 안 가. 많이 먹어. 다 해드립니다. 아니 근데 이거 좀 쑥스러운 질문인데 한희 씨가 답변하기 좀 곤란할 수 있는데 미운 역할인데 밉지 않게끔 하는 비결이 뭐예요? 솔직하게 하는 거야. 네, 솔직하게 그 내 욕망을 드러내는 거에 그냥 거침없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경선이의 전사 자체가 가볍지가 않은 아이인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묵직하게 전사를 가져가면 네.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수면에 보이는 것들은 가볍게 가져가도 된다. 아니 이번에 박경선 역할을 아니 캐릭터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이하늬 씨 자체가 뭘 하더라도 밉지 않은 그 비결은 정말이야, 오빠? 뭐야, 오셔가지고 정말이야, 오빠? 스트레스! 어디서 남겨둘 거야. 귀여워.